왜?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SK텔레콤의 김태영 대리입니다. 아, 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요금 납부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혹시 네.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네? 안 되는데요. 지금 통화할 여유가 없어서요.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 네, 그러면 제가 가볍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내일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요? 네. 아무래도 어디 급히 가봐야 돼서 개인 네네. 일정 때문에 저는 휴가거든요. 아, 그러면 다른 스푼한테 좀 맡겨주시고 오면 되잖아요. 아, 저 내일 사퇴해요. 마지막 고객님까지만 연락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아, 일을 그만두거든요. 근데 보통 일하실 때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상황까지도 뭔가 아니요, 고객들한테 다제 마지막 전달하고. 고객님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냐고요, 원래. 네네네네. 아, 제 그래서, 마지막 고객님이기 때문에 제 마지막 서비스를 그쪽한테 드리고자 예.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별로 없긴 한데, 그래서 요금 납부를 얼마나 해야 되길래 아, 이렇게. 네네네네. 그 요금 납부가 그 캐시 충전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정보까지 다 떠요? 그래서 총 98만 원이 되겠고요. 98만 원이 나왔다고요? 핸드폰 요금 아, 네. 납부가? 그리고 그 98만 원에 더블 더블이란? 금액을 납부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네. What is he talking about? SK텔레콤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스피커 What are you 하나 talking about 드리겠습니다. me? 6만 원짜리. 아,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스피커를 98만 원에 받고, 한 번, 원짜리 그러니까 그 요금을 한번 스피커. 더 똑같이 납부하면은, 그러니까 192만 원을 내면은 그 스피커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납부 안 하시면은 죄송하지만은 핸드폰은 이용하기 어렵겠습니다, 고객님. 아, 그거는 요금 The 납부하면 당연한 threat. 건데, 제가 뭐하러 그 스피커 받으려고 192만 원을 내요? He just hung up. 저기요. He just hung up. 여보세요. 이게 무슨 대화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He just 끊었는데. hung up. 아, 뭐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됐네. These boys having fun with 이런 each 정도 other. 많이 쳐요. 저 혼자서 밖에 나가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 챙겨 드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갈게요, 여러분.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계속 하시고 쉬면서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So wise. So wise. 갑자기 갈게요. 안녕. Bye, Jimin.